네, 막설입니다. 저는 오늘 청량리 제기동에 나왔습니다. 여름하면 또 냉면이 인기가 많잖아요. 그리고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매운 냉면 맛집을 찾아왔습니다. 서울에서 매운 냉면 하면 거의 뭐 첫 번째로 아니면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식당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저는 오늘에서야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방문할 식당의 이름은 청량리 할머니 냉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저 곱빼기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네, 안쪽에 들어왔고요. 주문과 동시에 메뉴는 바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세팅은 뭐 겨자, 식초, 설탕 있고요. 이 냉육수를 미리 주세요. 그래서 먹다가 그 동화 냉면처럼 물냉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. 일반 냉면 단품류 하나예요. 이거 맵다고 하니까 이거 계란을 추가했어요. 그래서 온육수부터. 속 한번 달래주고 먹어볼까요? 양념장 한번 맛 좀 볼까요? 오우, 매콤하긴 하네. 오이가 들어가 있고 제가 아마 곱빼기를 시켜서 계란이 하나가 통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원래는 반만 나온다고 알고 있고 무 있고. 사실 곱빼기가 9,000원이어서 그런지 양은 엄청 많습니다. 양이 뭐 이렇게 많지? 뭐 저야 좁긴 한데 제가 봤던 곱빼기 중에선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참기름 향이 솔솔 나네. 위장 부엌임 하나 먹고. 간은 좀 식초, 겨자, 양념 맛 자체에서 설탕 좀 약해서 단맛은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한 입 먹어볼게요. 기대가 되는데? 야, 이게 생긴 거는 안 맵게 생겼거든. 엄청 빨갛지 않거든요. 고추 자체가 엄청 맵나 보다. 먹자마자 막 땀구멍 열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. 매콤하네. 설탕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설탕 좀 넣어서 먹는 거 추천. 그래야지 이게 맛있게 맵거든요. 제가 봤을 땐 기본이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인 것 같아요.
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대기라고 해서 양념장 또 추가해서 드시더라고요. 그리고 면도 일반 면에다가 삶기 좋고요. 소스는 텁텁하지 않아요. 근데 단맛은 좀 적은 편이고 감칠맛은 조금 있으면서 아따 하면서 계속 먹게 되네. 이때쯤 이제 물냉으로 비냉이 더 맛있네. 물냉은 뭔가 아까 주었던 그 비빔 냉면의 좋은 고통? 좋은 맛의 고통? 매운맛이 확 사라지고 좀 아쉽네. 우리 아버지 묘 옆에다 앉아보니까 지네 아버지 묘 옆에다 앉아보니까 맵긴 맵네요. 제가 서울 5대 냉면 중에 하나만 남겨두고 다 온 거잖아요. 근데 정말 좀 텁텁하지 않아서 좋았고, 설탕은 선택이 아니에요. 필수로 넣어 드셔야지 이 매운 냉면을 두 배, 세 배 더 감칠맛을 확 올려서 드실 수가 있어요. 꼭 넣어서 드시고, 냉육수는 개인적으로 안 넣어서 드시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냉면과 양념장의 맛을 더 돋보이게 느낄 수 있으려면은 안 넣고 하는 게 좋아요. 아 스트레스 풀린다.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만두. 이게 냉면에 또 만두 또 중요하잖아요. 그거 있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맛있게 잘 먹었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 대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